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교차로 최 소장입니다. 오늘은 상태 깔끔한 상가주택 경매 물건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물건은 대구 남구 대명동 다가구 주택으로 대구 가톨릭대학교 병원이 위치해 있고 아래쪽으로는 지하철 안지랑역이 위쪽으로는 두류공원이 위치하고 있는 입지입니다. 다가구 쪽으로 투자 물건을 찾고 계시는 분들 미리 물건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물건은 2016년 준공된 건물로 총 10가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현장 영상과 함께 물건 정보 빠르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물건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2 타경 4717, 소재지 대구 남구 대명동 1221-2번지 근린주택이고요. 대지면적 59.35평, 건물면적 113.77평, 건물과 토지 전부 매각입니다. 10억 1천에 감정이 되어 있는 신권인데요. 당연히 유찰될 거라 생각하고요. 이 차는 2023년 7월 31일 7억 709만 4천 원에 진행됩니다. 매각 물건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대지 59.35평 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5억 8,860만 원에 감정이 되어 있고 건물은 총 4층 건물로 2016년 1월 26일 준공되었습니다. 1층은 주차장과 근린생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은 원룸 2가구, 투룸 2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층은 2층과 동일한 구조로 원룸 2가구, 투룸 2가구로 구성되어 있고요. 4층은 주인 세대 단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차인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낙찰후에는 모두 명도 대상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등기부 현황 상으로는 말소 기준 권리 밑으로는 인수되는 권리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본 물건은 19년 5월에 8억 2천에 실거래가 되었던 물건인데요.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던 점과 주변 거래 사례를 보았을 때 9억 정도의 가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경매라는 특성상 1차 유찰 후 2차에서 입찰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 남은 현장 영상 확인하시고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